맹호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수지입니다. 금액이 진짜 너무 좋았죠. 14만 5천원 6천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카드 결제 일단 운행을 종료를 진행을 이렇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연속으로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좀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거든요. 대리운전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오늘 9월 6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7시 한 50분 정도 가까이 됐네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포천 송우리에 나와 있습니다. 매일 옥정동에서 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지루한 거 그리고 매일 똑같은 일상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조금 패턴을 좀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포천에 넘어와 봤는데 분위기는 뭐 매일 똑같죠. 기사님들 항상 많고 그다음에 멀리 가는 거 잡으려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반경을 살짝 넓게 보고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금요일은 제가 항상 각성이 해제되는 날이거든요. 내일 출근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낮에도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나왔거든요. 2시간 이상 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제가 마음 같아서는 뭐 강원도 어디든 갈 수 있는 용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아낌없는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리운전 콜은 9시 10분에 포천시 신읍동에서 출발합니다. 도착하는 곳은 철원군 동송읍이고요. 시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고객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천에서 동송이라 뭐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동송이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 아니면 도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동네입니다.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나오는 콜 잡기가 솔직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잡으면 대박이고 못 잡으면 쪽박인데 과연 제가 오늘 동송을 가서 좋은 콜을 잡고 잘 나올 수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오랜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살짝 선선해지고 쌀쌀한 느낌 이렇게 드는데 오늘 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뿌듯하게 집에 가고 싶네요. 철원에서 제가 욕심 없습니다. 나오는 거 딱 하나만 잡으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용기 내서 한번 오랜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시간이 좀 다소 늦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제 생각에는 금요일이니까 뭐 하나쯤은 자꾸 나오지 않을까 그냥 욕심하에 한번 가볼 거고요. 자, 그럼 동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10시 반이에요. 철원군 동송읍 터미널 부근이고요. 요금이 10,000원이 추가돼서 요금 변경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오다가 여기 시내 한 명 경유해 드렸고요. 그리고 포천 관내에서 한 명 더 경유해 가지고 시간은 한 15분 정도 경과됐는데 10,000원 좀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을 추가할지 안 할지 그냥 이 정도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80,000원에 여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거리는 15km 넣습니다. 왜냐, 운천 터미널이 15km에 걸리기 때문에요. 택시비는 대략 2-3만 원 정도 해당하고요. 일단 중요한 건 요금입니다. 큰 금액이 뜨면 택시를 탈 것이고 아니면 어설프면 전동 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10시 30분 기준으로 제가 여기 지금 제 혼자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상 저만 있습니다. 이게 화면이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저만 지금 혼자 있는데 카카오 기준으로 1km 반경에 외롭네. 여러분들은 여기를 들어올 때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 여기가 호불호가 정말로 많이 갈리고 끼케아 관내 거 아니면 포천 아니면 연천군 요 정도 수준이 가장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최소 포천 하나만 잡아도 2순위로 연천군 어디든 하나만 잡아도 무조건 나갈 생각입니다. 1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제가 11시 정확하게 50분까지 기다려보고 아니다 넉넉하게 12시까지 기준하겠습니다. 12시에 만약에 콜 못 잡으면 그냥 아쉽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여러분들이 들어온다면 첫 차를 탈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시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철원 동송 콜택시 이쪽에서 이제 택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대기하는 장소가 여기 세븐일레븐 앞쪽에 앉아있을 때가 있거든요. 커피숍 안쪽에 항상 제가 여기서 기다립니다. 더벤티 앞에서. 지금 더벤티가 아직 하고 있으니까 이 근처 어디 앉아있을 만한데 찾아보고 기다릴 건데 동송 시내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 위주로 거의 대부분 상권이 군인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대리운전 콜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딱 시내권이고 그 외에는 글쎄요.
여름철에는 극적으로 고석정이나 이런 데에서 콜이 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게 맞고요. 날씨가 좀 선선해서 그런지 밖에서 야외에서 술 드시는 분들이 꽤 보이는데 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 무내리. 아, 갈마르 무내리. 콜이 하나 떴는데 갈마르 무내리. 아, 승포 아파트 빌라? 고민스럽습니다. 아, 순간 당황했네. 어디지? 하고 딱 봤는데 무내리 도착지가, 아, 그렇습니다. 금액 4만원 안 주면 제가 여기 절대 못 갑니다. 거리상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면 아예 나오질 못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거든요.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완전 커지지 않은 이상은 사실 손을 대기가 힘들다고 봐야 돼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아,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이파크에서 가평 거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 여기 제가 동송에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아,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와, 여기는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라는 마을이에요. 오지리 마을. 이름 자체가 오지리 마을이에요. 오지 1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동송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힘맵을 켜놓고. 근데 13km 부근에서 대리콜이 하나 올라오네요. 여기서 대리콜이 뜨면 진짜 중바가님은 대박이거든요. 일단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도착지가, 우선 지금 출발지가 영북면 운천 마을이거든요. 산정호수 가기 전에 거기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20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했는데 괜찮다고 지금 오라고 해서 열심히 가고 있거든요. 일단 가서 탑승 전에 제가 뭘 잡았는지 요금이 얼마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출발지까지 다 왔고요.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입니다. 앞에 아이파크에서 바로 현리를 가보겠습니다. 12만원이고요. 평상시 7만원인데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왔습니다. 자, 여기 바로 앞이니까 여기서 바로 출발해 볼게요. 아, 이거 대박이에요. 진짜 이거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요금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리운전 요청하셨나요? 현리 터미널 가시죠. 너 뒤에 타. 내가 앞에 탈게. 비호 아파트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운행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도 띄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도착했습니다. 조정면 현리 버스터미널이 아니고 비호 아파트라는 곳이어서 12만원 고객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약이체 걸어놨고 직업군인이니까 100% 입금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현리 터미널 방향으로 이동해 볼 거예요. 여기서 현리 터미널 멀지 않으니까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평군 조정면 현리 비호 아파트 맹호부대 앞입니다. 와, 믿을 수 없는 일이 한 번 더 또 일어났습니다. 지금 11시 58분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맹호부대예요. 저는 오지에서 더 오지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여기 현리 터미널 맹호 회관 부근에서 수지가는 대리운전 콜이 떴어요. 113,400포인트. 한 4만원 되는 것 같은데, 와, 대박입니다. 이 시간에 뜰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켜자마자 바로 보여가지고 그냥 바로 저도 당황스럽게 눌렀거든요. 통화해보니까 이것도 진짜네요. 지금 여기 터미널까지 1.6km 남았는데 거리도 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어서 고객님 만나가지고 수지 상현동 이동해 볼게요. 수지 상현동 도착해도 나쁘지 않잖아요. 왜냐면 콜이 없어도 강남 오는 거 5,000원이면 오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수지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제가 오지에서 더 오지로 왔는데 운이 좀 터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좀 이런 느낌으로 계속 연결이 됐거든요. 오늘도 역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대리운전 비용이 비싸고 저 혼자 잡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니까 좋네요. 지금 막차가 나갔기 때문에 버스 시간 기준으로 사람들이 아마 다 나가서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가보겠습니다. 수지구 상현동. 저기 불 켜져 있는 저 차량 같아요.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대리운전 혹시 부르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그럼 제가 각별히 주의해야 될 거 있나요? 전기차 분절 해보시지 않았어요? 해봤죠, 당연히. 혹시 고객님이 세팅을 따로 해놨다거나 이런 거 따로 없죠? 네. 그럼 바로 이동할게요. 네. 네, 웹이요? 지정돼 있네요. 1시 20분 도착입니다. 운행 시작합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커피가.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럼 다시 이동할까요? 네. 예. 맹호!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수지입니다. 금액이 진짜 너무 좋았죠. 14만 5천원, 6천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카드 결제, 일단 운행을, 종료를 진행을 이렇게 해볼게요. 1시간 한 20분 정도 온 것 같은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대리운전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연속으로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좀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거든요. 대리운전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이라는 게 다양하게 좀 작용할 수 있는데 팁이 될 수도 있고 요금이 될 수도 있고 도착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가 잘 맞아떨어졌을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뭐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 가끔 한번 이렇게 발생하는 건데 오늘은 오지에서 오지로 가다가 이제 얻어 걸린 겁니다. 두 번 탁탁 얻어 걸렸거든요. 제가 사실 아까 철원군 동송에서 13km 거리에 있는 대리운전 콜을 잡았잖아요. 25분 정도 안내해드리고 천천히 갔습니다. 사실 제가 택시를 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안 탄 이유가 뭔지 알아요? 현금 콜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 가다 취소하면 택시비만 날아가니까요. 자, 여기 수지 풍산 아파트 3거리 요 근처인데요. 요 근처에서 어디로 가면 좀 좋을지 포지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랜만에 여기 성봉역인데요. 성봉역 근처에서 어디를 타켓으로 봐야 될까? 제가 항상 여기를 넘어오면 수지 구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인 분당선 라인 쪽에 번화가가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넓게 좀 보면서 뭐 영덕동이든 뭐 수지든 여러 군데 다양한 옵션을 좀 보면서 대리콜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옵션으로는 강남 가는 택시를 택트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략 한 2.5km 정도 되네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다른 옵션을 좀 보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잡아볼게요. 여기가 뭐 어쨌든 뭐 제가 왔을 때 실패한 적은 거의 없던 것 같고요. 뭐 이쪽에서 보면 보정동, 뭐 성복동, 그리고 수지 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잘 한번 잡아서 위에 올라가는 거 하나 잡고 넘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네. 예. 수지구청 건너편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맞으신가요? 네. 아, 예. 제가 지금 수지구청 앞에 있는데요. 수지 21 부동산. 잠시만요. 아, 예. 여기 나오네요. 걸리나요? 아, 근처에 있어가지고 한 5분이면 갈 것 같고요. 아, 예. 예. 고객님, 제가 전동일 타고 가는데 혹시 싫어도 될까 여쭤보려고요. 아, 네네. 싫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금방 뵐게요. 자, 다음 콜 송파 거여동 배정됐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송파가 어딥니까? 이거라도 행복하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위정부 4만원보단 낮잖아요. 위정부 4만원 저한테 계속 들어와가지고 아, 힘들었습니다. 거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자, 여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운행을 종료합니다. 거여동에 도착을 했고요. 와, 의정부 아까 전에 4만원짜리 안 가길 잘했다. 이게 훨씬 낫지. 의정부는 거의 1시간인데 이거는 30분도 안 걸렸거든요. 일단 이걸로 오게 되었고요. 고객님이 굳이 엘리베이터 타라고 가라고 했는데 저는 뭐 전동일 있으니까 바로 이제
바깥으로 나올 겁니다. 거여동이면은 여기가 이제 감일동, 감이동 그리고 뭐 송파 이 일대가 다 가깝기 때문에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 5km 놓고 보면은 가락시장도 경우에서 들어가거든요. 자, 밖에 나와서 바로 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새벽 3시 10분 정도 됐는데요. 와, 2km 부근에서 의정부 호원동이 떴습니다. 풀마너 케어 플러스 자동 들어와가지고 바로 제가 보자마자 의정부 보자마자 바로 눌렀거든요. 그래, 이게 맞지. 여기서 4만원 이거는 제가 무조건 갑니다. 2km니까 여기서 대략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우리 고객님한테 통화했습니다. 바로 이동한다고 했고 감일동 밤나무골, 감일동 밤나무골 어디서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의정부 호원동 35분 정도 가니까 요거는 꿀입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서하남아이시 바로 옆이니까요. 바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와, 이 새벽 시간에 여기 감일동 골짜기에서 대리운전 콜 의정부가 뜬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네요. 호출 위치가 여기 근처인 것 같은데요. 아, 여긴가 봐요. 요 안쪽에. 안녕하세요. 호원동 가는 고객님 맞으시죠? 자, 의정부 여기 호원동입니다. 뒤쪽에 이제 미도 아파트에 도착해서 여기 왼쪽에는 의정부 역 방향이고요. 오른쪽에는 회룡역입니다. 지금 시간은 4시 정확하게 1분이고요. 마지막 저는 이제 양주 쪽으로 들어가는 콜을 여기 의정부 신시가지 가서 받아볼 생각입니다. 뭐 가능성 그래요. 시간인지라 안 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좀 큰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보려고요. 마지막 집에까지 가야 완벽한 퍼즐이 완성되는 거니까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 의정부 신시가지로 갈 겁니다. 뭐 여기서 대략 못해도 한 1시간 기다리면 뭐라도 하나 뜨지 않겠어요? 녹양동, 양주, 옥정, 그다음에 고읍동, 삼숭동, 덕정동 아니면 포천, 송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양방향으로 나가는 거 있으면 잡고 가볼 생각입니다. 뭐 안 되면 동주천 뜨면 동주천이라도 뭐라도 하나 주면 가볼 계획이고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쭉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좀 신기해. 대리운전이 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와, 기사님 그렇게 멀리 갔는데 어떻게 집에까지 갈 수 있나요?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운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지역 간의 동네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동네 찍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또 저도 모르게 집 근처에 떨어지게 되기 마련이죠. 어쨌든 여기까지 고생했고 의정부 신시까지 가서 마지막 또 포기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아, 의정부 신시까지 진짜 오랜만에 와보네요. 이거 얼마만에 와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체적으로 집에 복귀할 때 신시까지보다 밀락동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신시까지 쪽으로 거쳐가게 되네요. 여기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여기 잠실 감자탕 이 앞쪽에서 기다려보도록 할 거예요. 아, 전화를 안 받네. 지금 제가 포천시 가산면 가는 대리운전 콜을 41,000원에 받았거든요. 콜만으로. 그래서 41,000원 받자마자 전화했는데 연락을 안 받아요. 제가 이거 취소하면 주간 배차 제한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뺄 수도 없고 지금 대량 난감한 상황인데 이거 배차 취소 고객 연락 안 받음으로 취소하면은 주간 배차 제한 답이 안 나오네. 자, 일단 5분 정도 통화를 계속 시도해 보고요.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해야겠죠. 결국에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취소하게 됐고요. 집에 그냥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일 것 같고요. 빨리 들어가 저도 좀 쉬고 자야죠. 토요일 날 또 열심히 일하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오는 게 맞아 보일 것 같고요. 더 욕심부리는 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2만 원 정도면은 옥정동 양주 가는 게 다 일단 빠지는데 뭐 없습니다. 타고 싶어도 콜 자체가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늦은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고 의정부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력을 좀 발휘해 보니까 나름 좀 좋은 성과가 있었고 아까 제가 동송에서 운천 쪽으로 나온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결론을 오늘 맺고 싶습니다. 대리운전 요즘에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많은 곳에서 요금을 좀 크게 받아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고단가의 콜을 노려보거나 하기에는 조금 많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잘 안 가는 지역 기피하는 곳
그다음에 기사님들이 많이 없는 이런 비선호 지역을 주로 공략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도 아무래도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안 가는 곳 가가지고 좀 재밌는 대리운전 곳 잡고 금액도 좋은 거 잡고 나오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일단 했고요.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토요일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지금 푹 쉬고 또 이따가 나와보려고요. 자 이제 집에 가면은 지금 출발하면 대략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